왔어! 왔어! 먹었지. 그렇지. 안녕하세요, 깽우입니다. 자, 오늘도 가평 선배와 같이 꺽지 투어를 나왔습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곳으로 나왔는데요. 지금 이쪽 가평 쪽 여러 군데를 좀 돌아보면서 꺽지도 잡아보고 대물꺽지를 좀 찾아서 투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한번 같이 가보시죠. 자, 지금 오늘 첫 번째 뒤져볼 포인트예요. 우선 위에서 봤을 때는 엄청 좋네요. 자, 이쪽 포인트들은 좀 한 군데서 좀 하기가 어려워요. 계곡 쪽이라서 협소합니다. 물도 많지도 않고 몇 군데를 지금 한 번씩 돌아보면서 지금 꺽지를 좀 찾아도 보고 대물을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자, 이렇게 생긴 포인트. 자, 다리 위에서는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하기 힘들고요. 좀 내려가서 꺽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데서는 안 물면은 반칙인데. 자, 물었어. 요. 오, 새까매. 자, 계곡 꺽지. 자, 오늘 첫 꺽지입니다. 와, 계곡인데 안 차갑네, 애가. 자, 이런 데서 안 나오면 반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물어줬습니다. 여기 안 나오면 반칙이지. 여기. 자, 이뻐 첫 꺽지입니다. 그래도 계곡 꺽지가 그나마 시원하네. 계곡은 조금 캐스팅보다는 구멍치기 위주니까 한번 좀 더 뒤져보도록 할게요. 자, 웬만하면 이런 계곡에는 이런 돌틈 지나가면 거의 새까만 꺽지들이 주로 나와서 무는데 희한하게 오늘도 반응이 썩 좋지 않습니다. 아직 회복을 잘 못했는지 회복기에 아직도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런 틈에는 그냥 거의 팍 새까만 게 나오는데 자, 안 나오고 있고. 와, 물 시원하다. 이런 돌틈이면 원래 나오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아이고 딴 데 보는 누가 있긴 있었네. 있긴 있네. 제가 좀 다른 데 보고 뭐 하는 동안 반응이 좀 늦네요, 얘네가. 자, 지금도 먹으려다가 자, 먹는데 지금 두세 번 먹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챔질을 안 하고 있었어요. 제대로 못 먹어서. 자, 좀 더 뒤쪽으로도 한번. 저 화면에 좀 안 나오지만 방향을 좀 바꿔가면서 공략하면은. 자, 보였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은 안 되면 방향을 좀 바꿔봐라. 방향을 조금 약간만 틀면은 이렇게 바로 또 입질을 합니다. 형, 나 또 잡았어요. 그럼요. 구멍치기 두 번째 꺽지. 은하수 계곡 꺽지입니다. 킵. 좀 약간 인내심이 필요해요, 오늘은. 쉽사리 얼굴을 좀 이렇게 잘 내밀질 않아, 오늘. 내가 보기엔 여기 다 들어있어, 지금. 스트레스 뭐 해봐, 안 먹는데. 에? 아, 천천히 해야 된다니까, 아주. 하다 보면 언젠간 나와. 그러니까, 이런 돌에 안 나오면 안 되는 돌이잖아, 원래. 이런 돌. 거기는 무조건 나와야지. 근데 안 나왔단 말이야. 이런 돌에 안 나오면 반칙이지, 원래는. 그런데. 거기 트면. 그지? 응. 이쪽에서 튀어나오고, 이쪽에서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분명 있어. 있는데, 뭔가 얘네. 심기가 안 좋아. 응. 저 건너편에 한번 던져볼까? 안 나와, 근데. 던져요, 피칭으로. 왔다. 안 먹어. 뭘 그래? 먹었다. 먹었잖아. 안 먹은 것 같은데? 먹었잖아. 입에 물고 있잖아. 먹었잖아. 안 먹었잖아, 이제. 아이. 아, 끝에만 물고 있었잖아. 아이, 참나. 참, 진짜. 손맛 좋았겠는데요. 왜 나한테 줘요? 너 찍어야지.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아, 몰랐네? 자, 선배가 잡은 건데, 두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너가 갖다 놔라, 찍으면서. 이쁘다. 축하합니다. 그렇게 깊은 뜻을 모르고. 그럼. 자, 은하수 꺽지. 이쁘죠, 여러분? 아, 그리고 이쪽에는 북부 최상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꺽적이란 건 없어요. 꺽적이는 좀 아랫역에 있고, 꺽적이는 이제 보호종이라서 잡으시면 안 되지만, 이 보면은 줄이 있습니다. 꺽적이는. 줄이 있고, 좀 확실히 생김새도 다르고, 요 옆에 모양도 태극 모양이 있어요. 그 꺽적이는. 좀 많이 다른 종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그거 좀 잘 알고 계셨다가, 꺽적이는 잡으면 무조건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쪽은 꺽지밖에 살진 않고 있습니다. 뭐예요? 오, 사이즈 좋아. 오래 하니까 나오네. 내 머리 맞죠, 형?
여기 나왔어 여기. 우리 아까 계속 뒤진 데잖아. 안 나왔잖아. 어 좀 낮춰줘요. 와 사이즈 좋다. 뒤지니까 나오네. 내 말이 맞죠 형. 진득하니 지져야 된다고. 와 이쁘다. 은하수입니다 은하수. 야 여러분 아까 그 공략했던 돌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진득하니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가고서 이제 선배가 여기서 진득하니 진득하니 하다가 결국엔 잡았습니다. 오 굿굿. 첫 번째 포인트에서 네 마리 잡고 이동했습니다. 떨어지면 세네 마리씩 떨어지면요? 진짜? 내 보아요? 내 본다. 아 지금 근데 혼스가 안 맞아. 아니 바람 이거 실 날리는 거 보여요? 왔어! 왔어! 뭐야. 자, 세나마리가 맞네요, 여러분. 오, 야. 특급 포인트. 자, 가평에서 꺽지 낚시 제일 포인트 많이 아는 형님이에요. 어, 형님, 쫓아다니면. 왔어! 오, 왔어? 왔어! 왔어! 뭐야? 오, 더블 히트! 자. 세네마리 나온다 했지? 자. 내가 더 크다. 이건 뭐 애기를 잡았냐? 아, 또 애기라 그래. 이 정도면 더블 히트. 자, 가평 저기 꺽지 포인트는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 자, 이거 각자 좀 빼주실래요? 아, 지금 찔렸어요. 자, 오, 진짜. 자, 저기 가서 고기통 갖고. 자, 우선 킵. 자, 우선 계곡 쪽이라서 지금 64분의 1 에이런스의 크래피웜 원태클로 하고 있어요. 무거운 거 쓰기가 힘들어가지고. 오 저기요? 그래 거기 근데 어디서 나와 그러면? 큰 돌에서 나오는 거야? 왼쪽 돌에서. 아 바람 때문에 붙지가 않아? 거기 대물 사는 데. 대물? 오 나왔다 한 마리. 오! 오 씨 대물이 아니었어. 자 소물이었어? 어 소물이야. 아 대물이 나온다며요? 어떻게 된 거예요? 대물을 붙였나 보다. 대물을 째끼고 제가 사나? 자 지금 바람 때문에 잘 붙였어요. 한두 번 움직이면 물어야 돼요. 안 나오네요. 뭐야? 내가 잡았지. 굿. 배가 불렀네 또. 그치? 작다고 보기엔 좀 애매하지 않아? 작지. 살려주자. 살려주자. 그럼. 뚝배기. 뚝배기. 방생. 깊은 데다가 뚝배기. 바람의 영향에 조금 어려움은 있는데 큰 돌 뒤에 있는데 바람이 지금 어마어마해서. 어, 뭐야? 어 크다 이건. 왜 그래요? 아 맞다 여기 형 나와봐야 되지. 먹고 있었어? 자 선배가 또 잡았습니다. 아니 아까 두세 마리면 끝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너 두세 마리 나 두세 마리. 아 그러면 총 여섯 마리? 아 그럼 지금 몇 마리 잡았지 벌써? 네 마리 두 마리 남았네. 한 마리 또 어, 이 정도는 킵 해도 되겠다. 되겠다. 오케이 킵. 어 뭐야 저번에 간데도 형 나와버리고 오늘도 형 나와버린데 좀 다른데? 아 계곡은 물이 차가지고 아니면 모르겠네. 아니 나 너무 날려. 액션을 주고 하려고 해도 그럼 나 온스 올려야 될 것 같아. 우선 나 저기 큰 바위 우선 마저 공략하고 올게요. 나 이 큰 바위에서 큰 놈이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 거기 대물 있어. 거기 맨날 잡다 놓치는 애 하나 있어. 아 무근해. 무근해. 근데 묵은 애는 잡기가 어려워. 괜히 묵은 게 아니야. 조심성과 여지까지 살아남는 그 노하우가 있는 거지. 야 이거 재밌다 여기. 왔어. 왔다. 맞았지? 응. 애션 안 주고 있는데 먹었어. 쟤 안 잡히는 이유가 있구나. 딴 데 공략. 물에 안 들어가 웜이. 바람이 날려서. 아 이게 지금 여러분 그 다리 위에서 하고 바람이 좀 많이 불어가지고 채비가 지금 가라앉지 못해요. 근데 무겁게 쓰자고 하자니 지금 너무 이제 수심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바로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조금 신중히 그냥 천천히 하면서. 자 지금 한 마리 나와서 자 애기입니다. 어떻게 공한 거 잡았니? 이것도 기술이에요. 이건 진짜 너무 작네요. 문 너도 대단하다. 살려주자 빨리 가고. 진짜 형 말대로 여섯 마리 하고 또 이동. 아니 저 꼭지가 나와 있어. 대가리 내림이고 여긴 34분에 써야 된다. 낚시하기 좀 어려워요 많이. 오 어려운데 낚시하기 어렵지만 극복하는 겁니다. 극복 낚시는 극복. 자 우선 지금 계속 빠졌어. 여기 좀 있다. 한 마리 또 나와줬습니다. 오 굿. 자 지금 앞에 나무도 있고 좀 낚시는 어려운데 극복하고 은하수 꺽지를 꼬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곡인데 고기도 시원하고 지금도 밥. 와
역시. 자, 또 한 마리 엄청 이쁜 은하수 꺽지. 밧제님. 아, 그럼요. 자, 선배가 자리도 양보해주고 포인트도 알려주고 오늘 아주 즐거운 낚시를 하고 있어요. 아, 여기 되게 많아요. 저기 물었잖아, 물었잖아. 빠졌는데 그게 통창하고 일로 떨어졌잖아. 네. 그걸 다시 물었어. 빠진 놈이요? 다른 놈이야, 다른 놈. 아, 다른 놈이? 와, 여기 많다. 굿굿. 좋습니다. 걔는 살려주자. 아, 걔는 바로 살려줘요. 걔는 작아요. 자, 요거는 킵. 이거 붙여서 그쪽에. 네. 아, 지금 저기서도 꽤 나와요, 형. 그냥 물살에 좀 이렇게 몰랑말랑 이렇게 그냥 갖고 오잖아요, 형. 어디선가 나와. 왜 자꾸 걸리는 거예요? 두세 마리 막 나와. 여기서요, 형. 두세 마리가 막 나와. 어, 저기 봐, 형. 두세 마리 막 나와 있는 거 보여요, 저기? 저기 두세 마리 나와 있는 거 보여요? 저 포인트에만 누면 되는데, 아, 요거 나무 없었으면 딱 좋겠다. 어? 아이고, 저기서도 뭐 먹었는데. 먹었네? 못 먹었네? 막 물고 늘어지네? 자, 포인트 들어왔어. 자. 아, 왼쪽으로 50cm가 부족해. 아. 좀 부족해. 그죠? 오, 왔어. 봤어. 아, 보고 있어. 먹어. 먹었지. 그렇지. 세상 제일 편한 낚시다, 진짜, 여기. 발에 물 한단가. 그냥 지나가다가도 낚시해도 되겠네, 여기. 아, 내가 일부러 너 여기 안 갈 수도 있어. 아, 여기 좋은데? 자, 여러분, 여기 신세계. 여기저기 지금 좀 많이 분산되어 있고, 여기가 그 내가 춘천 형 가져가는 데 있잖아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해. 거기도 좀 한 군데 많이 몰려 있어요, 여기처럼. 근데 여기는 확실히 물 흐름이 좋으니까 애들이 활성도가 좋네. 아무것도 안 해도 지그네가 막 나와가지고 물어. 활성도가 달라. 자, 돌을 타 넘고 돌 앞에 떨긴 다음에 입질 없으면 다음 돌로. 아니에요, 아까 여기 안 잡은 애들이 있는데. 바람이 약재인데 여기는? 여기 돌 공략 안 했어. 저 나왔지. 봐요? 보여요? 어? 보였어? 봤냐고, 형님. 은하수. 세상 편하네. 아, 오늘 얘네가 저기 카메라를 촬영을 안 해. 한 마리 또 났습니다. 자, 요 앞쪽에 돌 지금 몇 개 공략 못한 거 있어요. 저쪽으로. 아, 좀 더 던져야 되는데. 신났다, 너? 아, 저 신났죠. 이 상황에서 신 안 날 사람 없잖아요, 형님. 근데 이 돌을 공략해야 돼, 형. 나 이 돌. 자, 여러분, 요 돌 앞에 공략. 아마 여기 꼭지 있을 거예요, 큰 거. 어, 저거 나왔다 들어갔다, 지금. 형님. 그죠? 예, 봤어. 저기, 저거, 오, 사냥 막 해. 오, 봤어요? 공략이 안 돼, 나한테. 공략, 나도 거기는 어려운데. 저기 그냥 저는 포말 지는 곳. 한 번 더 공략. 포말 지는 곳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 저 바위 밑에 용존 산소량이 높아서 저쪽에 좀 포진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안쪽으로 그늘 지는 곳에 한번 공략. 왔어요, 또. 자. 아. 왔습니다. 또 왔습니다. 어디서 나타나는 거지, 얘네? 형, 바꿔요. 제가 그쪽 갈게요, 형. 아니야. 저 손맛 시끄러 봤어요, 진짜. 자, 야, 손. 네가 다 잡아놓고. 아니요. 계속 있어요. 와, 계속 나옵니다, 계속. 와, 여기 좀 포인트 좋다. 좀 어려워요. 이 나무만 없으면 되는데. 나무 없으면 진짜 노다진데. 내가 보기엔 여기 한 20, 30마리 있는 것 같아. 여긴 좀 진드커니 할 필요가 없어. 좀 빠른 전개로. 어디요? 요거? 아니, 저 위에. 저거요? 어. 내가 저거 하다 두 번 걸렸거든. 그럼 낚싯대가 좀 짧아야 되는데. 오! 뭐야? 막 싸워? 와. 지금 시꺼먼 것들 막 싸웠어. 따라온다. 어디요? 안 따라오는데? 와, 막 싸워. 사냥하는 거지? 와. 오, 왔어. 자, 떨어졌어. 와. 자, 32분의 1로 크래피를 바꿨습니다.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 높은 자리라서 여기 수심도 좀 그래도 나와서 한번 요걸로 오늘 마지막 즐겨보고 좀 더 잡아보고 하겠습니다. 우와, 저기 큰 거 막 나와. 저거 봐. 봐요? 보여요? 저기.
아니 여기 꼭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선배가 자리를 양보해 줘서 제가 좀 편한 데서 좀 머리수를 좀 받고 이번에는 이제 제가 이쪽에서 어려운 쪽에서 좀 공략을 해볼게요. 아 계속 나무에 걸리네? 아 있어요? 잘 해봐요 형님 있어요. 캐스팅도 어렵고 지금 쭈그려 앉아서 어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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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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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게가 느니까 잘 못 먹네? 아 이게 무게를 또 늘리는 이런 단점이네요. 오래 보여주지 못하니까 꼭지들이 왔다가도 빨리 좀 먹지 않고 빠지네요. 아 좀 안되면은 낮은 온수로 좀 다시 한번 손맛 좀 보는 걸로 하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 이런 걸 잡아야지 경구가. 한 마리 잡으면 뭐해. 이거 한 마리만 못해. 어, 이거 진짜 대물이다. 와 여러분 대물입니다 대물. 자 이렇게 보기에는 제가 손이 엄청 커요. 야 진짜 크다 형님. 네. 아니 제가 지금 채비 다시 하고 있는데 선배가 잡았습니다. 드랙이 막 풀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와 핀 이쁘다. 자 이렇게 은하수를 놓은 듯한 정말 멋있는 꺽지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잡은 것보다 형님 지금 한 방이 더 셌어요. 팩트가 네. 이런 걸 잡았어야 되는데. 아 오늘 최고 큰 거예요. 네, 최대어, 최대어. 다 잡은 게 지금 작은 거는 아닌데, 최대어 나왔습니다. 야, 씨, 여기 한 자리에서 도대체 물고기가 몇 마리가 사는 거지? 장난이 아니네? 너무 많이 잡아도 안 되니까, 딱 한두 마리만 손맛 보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죠? 아껴둬야 될 포인트 같아. 지켜줘야 되는. 야, 이미 다 잡았어, 뭘. 아, 지켜줘야 돼, 지켜줘야 돼. 여봐. 지켜줘야 돼. 어디요? 야, 너는 좀, 작진 않지만, 너 그냥 가. 너 여기서 좀 지내. 이거 잘 지키고 있어. 누가요? 에이, 적당히 하는 거죠. 지금 계곡에서 오늘 해보는 결과 32분의 1보다 64분의 1을 해서 크래피 웜이 상당히 조과가 좋은 것 같아요. 작년에도 보고 올해도 보니까 그냥 넓은 개울 쪽에서는 호그웜 32분의 1 호그웜이 반응이 더 좋고요. 지금 꼭지 또 따라오네요. 그리고 이제 계곡형, 이런 계곡형에서는 아무래도 64분의 1 좀 수심이 그렇게 뭐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 캐스팅 거리도 크게 필요 없기 때문에 좀 오래 보여줄 수 있고 좀 꼬리 액션이 현란한 크래피웜으로 나왔다 나왔다. 애기라뇨. 지금 큰 거 잡았다고 애기라는 거예요? 저것도 꼭지라고. 다음에는 우리 저기 춘천권으로 한번 가시죠. 괜찮겠죠? 64분의 1 준비해가지고 또 깊은 데가 있긴 하거든요. 32분의 1도 준비는 해서 비 오고 다시 오고 똥침을 마지막은 맞았어. 저기 근데 캐스팅이 안 돼요. 오, 고향 선배 냉장고 와서 오 사이즈 봐. 자 이게 오늘 장원이고요. 근데 엄청 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사이즈는 엄청 크고요.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자 오늘 한 20마리 잡은 것 같죠? 그럼 다른 것 같아요. 네, 살려준 것까지 하면은 뭐 더 많이 잡았는데 자 오늘 요거 아버지가 매운탕 드신다 그래서 네, 몇 마리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선배 덕분에 선배 냉장고 와서 아주 편한 낚시 진짜 거저 먹었습니다. 거저. 야 꺽지 낚시 오랜만에 이렇게 신나게 재밌게 했는데요. 아 오늘도 기분 좋게 집에 돌아갈 것 같아요. 아 오늘도 깽국TV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또 선배 냉장고를 털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봐요.